왜 이리밖에 못 살아, 엄마? 왜 엄마 인생은 늘 최선을 다해도 늘 최악이냐고. 고생했는데 한 번은 잘 살아봐야 될거 아니야. 한평생 소처럼 일만 했는데 노년에라도 좀 편하게 지내다 가면 좋잖아? 엄마 왜늘이 모양이야? 어? 왜? 어? 왜? 야, 뭔 섭섭한 소리를. 네 엄마 최고로 살지는 못했어도 최악은 아니었어. 왜? 엄마한테 누가 뭐라고 해도 니들이 있으니까. 내 눈에 제일로 이쁜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속단하지 마라. 엄마 지금 내 인생 최고야. 아직은 너희들이 내 눈에 보이고 너가 아빠 마음 잡고 금난이 돌아왔고 미란이 대사는 없어도 배역 턱턱 받아오고 너희 세 식구 화목하고 정원이 그 가스나가 박힌 것 마냥 좀 걸리긴 해도 엄마는 정원이 믿어. 말랑말랑 야들야들하니 제일로 단단해. 지 앞가림 지가 하고 내 앞가림까지 해주는 아이여 갸가. 우리한테서 우직해 너희들 같은 자석들이 나왔는가. 누가 나더러 복 없는 년이라고 그러냐. 뭘로서 하는 소리여. 복 중에 제일 복이 자석복이여. 난 복 받은 년이여. 이거 왜 이리여. 엄마 열심히 살게 되라나. 깜깜해도 안 보여도 열심히 살게. 너들만 있으면 힘내갖고 열심히 살게. 엄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되라나. 그만 울어. 엄마 괜찮은 게 올 밤부터는 잠도 푹 자고.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이 가스나야. 첫 새벽 부터 뭔 바람이야? 그런 아빠는 뭔 바람이세요? 네 엄마 대신에 식당 할 거야 내가. 네? 말도 안 돼. 아빠가 어떻게 식당을 해요? 평생 바다만 드셔놓고. 배우면 되지. 하나하나 배우면. 앞치마 저 주고 나오세요. 엄마 들이닥치기 전에 얼른 준비하게. 아, 그러면은 같이 해. 응? 내가 메인 주방장이고 넌 서브하고. 이 좁아떨어진 데서 뭘 같이 해요? 얼른 좀 나오세요. 예? 어서요. 참 이거. 아 진짜. 아 됐어 됐어. 정원아. 금나라. 뭐 하세요 아빠? 어. 언니 뭐해? 언니 답지 않게 첫새부터 일어나서? 그런 니들은 잠 안 자고 왜 깨어났어? 우리야 엄마 나오기 전에 아침 준비하려고. 금나니가 메인 주방장이고 나는 서브. 우리도 그래. 아빠가 메인 주방장? 응. 난 서브. 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네. 오늘은 언니하고 아빠 팀이 하고 내일은 우리 팀이 하고 격일제로. 오케이? 오케이.
그럴까 그럼? 어. 근데 엄마 대신 교대로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엄마 음식 맛을 어떻게 재현하느냐, 아니 재현까지도 안 바래. 어? 어떻게 비슷하게라도 흉내내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 음식에다가 고시생들 다 떠나가면 어떡해? 아 그야 지금부터라도 네 엄마한테 배우면 되지. 이 사람 머릿속에든 지식도 배우는데 아주 창 먹고 온 네 엄마 음식 그거 하나 못 배울까 봐. 아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맺히냐 지금? 이따. 응? 이따. 잠깐만. 야, 이거 좀 봐봐. 어? 봐봐. 뭐야 이게? 뭐 세상에. 아니 엄마가 다 적은 거야? 오밤중에 앉아가지고 적고 있더라고. 눈 멀어서도 우리 맛있게 먹이겠다고. 저기 나 좀 줘봐봐. 우리 큰딸 대란이가 좋아하는 알싸하게 매운 멸치 가지찜 만드는 법. 준비물 가지 서너 개랑 메르치 무 갈은 돼지고기 쬐끔 하고 청양고추 서너 개 그리고 다진 마늘이랑 다진 양파 다진 파 참기름이랑 간장 후추를 맞춤하게 섞은 가진 양념장이 전부요. 간단하지? 돈도 얼마 안 들어. 자 그럼 만드는 법은 가지는 손가락 굵기맹치 동강동강 자르고 복판에다 칼집을 내야 해요. 둘째, 아빠 청양고추를요 송송송 다져서 다진 멸치랑 돼지고기 간 거랑 같이 양념장에다 이렇게 재워놓으세요. 아 알았어. 청양고추 송송 다져가지고 멸치랑 돼지고기랑 같이 양념장에. 오케이. 금나나 너는 잘 재운 멸치를 찌 칼집을 넣은 가지 속에다가 살살 쏘라 넣으래. 쏘라 또? 야 박아 넣으라고. 박아 넣으라고. 박아. 넷째, 물을 자작자작하게 부은 냄비에다가 납작납작하게 썬 무를 잘 깔아. 그러고 그 위에다 멸치 속 넣은 가지들을 반다시 눕혀갖고 찌기만 하면 끝이야. 끝. 억수로 쉽지. 그런 게 별거 아니란 게. 이봐, 자꾸 하면 는단 게. 없으면 말을 말아. 엄마 레시피로 요리책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장님. 아직 분량이 턱없이 모자라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제대로 모아서 출간해보고 싶습니다. 둘이서? 네.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이랑 같이요. 어머니 목소리로? 네. 판검사를 배출한 고시식당 밥으로 홍보라면 기존에 나와 있는 요리책들하고도 차별화도 되고 경쟁력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레시피들이 간단하고 쉽고 소박한 음식인데 보면 은근 또 보양식이에요. 고시생들 몸 챙기려고 엄마가 연구를 나름대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출간해도 될까요? 되고 말고. 최근에 본 글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글이야. 어떻게 할 거야? 뭘? 호적 정리.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난 황금난보다 황금난이 좋아. 응. 나도 황정원보단 한정원이 더 나같아. 그럼 안 바꾸는 거로 결정난 거다. 넌 계속 황금난이고 나는 계속 한정원이고.
결국 되돌아왔는데 그래도 제자리는 아닌 거지 우리? 널 몰랐을 때의 한정원보다 그래도 쬐끔은 성숙했겠지 나? 금나나, 사실 나 지금 무지 힘들거든? 네가 나 한 번만 안아주면 내가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그 사람 찾아볼게. 나 한 번만 꽉 안아주라. 야, 야. 힘내. 너도 힘내. 황금나 화이팅! 한정원 화이팅! 야 송승준! 이 나쁜 놈아! 이 비겁한 놈아! 너 내 손에 잡히면 죽을 줄 알아! 질겅 질겅 오도독 오도독 자근자근 내가 널 아작아작 씹어버릴 거라고. 듣고 있어? 듣고 있냐고 이 나쁜 자식아!